화창한 5월의 어느 날. 교현 씨. 네. 제가 제시하는 단어를 듣고 연상되는 단어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좋아요. 네. 주세요. 1번. 두부. 1번. 주정? 술주정. 주정. 우물. 숭늉? 맞아요? 제가 제대로 한 거 맞아요? 네, 제대로 하셨습니다. 어, 진짜? 제대로 피디님 계략에 말려든 것 같은데. 동현 씨의 성격을 잘 표현한 거예요? 아, 제 성격만 표현한 거예요? 다 떠오르는 단어 아니에요? 어? 이거 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우물가에 가서 네. 숭늉을 찾으세요. 숭늉?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언제 우물이 어딨어요, 피디님? 이런 건 어디서 구하셨어요? 소품실이 따로 있으세요, MBC에? 과거 원주 붕산동에 자리했던 우물시장.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우물시장길에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어게인 우물시장 행사 현장으로 가봅니다. 봉황이 날개를 펼친 형상의 봉산 아래 원주천이 감도는 곳. 봉산동에서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과거 마을 사람들의 젖줄이자 소통과 교류의 장소였던 우물시장길을 찾았는데요. 그 동네 마을 있잖아요. 길거리 인터뷰하는 딱 느낌이네. 그 유재석 선생님이랑 그 조세호 선생님 나와가지고 처맘이 나무 밑에서 하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언니. 아유, 여기 동네 분이셔요? 어, 여기 살아. 아니, 여기 오면은 숭늉이 있다는데. 있지. 어디 있어요 언니? 과연 우물에서 숭늉을 얻을 수 있을지. 저녁에 끓여줄게. 역시 우리 마을 왕언니답죠? 지금 2023년도에 우물이 여기 있습니까, 이 마을에? 아, 그 저희도 사실 실체를 못 봤는데요. 미스터리에 쌓인 오늘의 주인공 우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 마을의 진원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저희가 밟고 있는 이 땅 어딘가에 우물이 있었던 자리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요 준비하면서 동네 어르신분들께서 저희한테 옛날처럼 그 번성하게 시장처럼 만들어봐 그러셨어요. 우물시장길은 원주 원도심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동네 중 한 곳인데요. 정겨움을 간직한 마을에 번성했던 옛 추억을 살려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물시장길인데 도대체 우물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누구십니까? 네, MBC에서 가장 똑똑하고 예쁜. 미안합니다. 근데 혹시 어디 계시나요? 아, 여기 옆에 계시네. 아, 어? 지금 전화 받고 오시네. 야, 선생님 우리 너무 인연이에요. 올해 나이 72세 봉산동 우물시장길의 터줏대감 정병국 어르신입니다. 이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이 마을의 우물이 어디인지 정확한 위치를 깨고 계세요? 저 밑에 약 한 100m 정도의 우물터가 있습니다. 피디님, 네. 가시죠. 네. 아마 놀랬을 거야. 내가 이렇게 쉽게 찾아가지고, 그죠? 여기요? 우물까지는 아니지만 펌프의 모형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우물터였었는데 여기 이제 돌로 이렇게 싸서 이렇게 바가지로 퍼먹는 우물이었어요. 과거 시장이 멀고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 동네의 식수원인 우물터를 중심으로 시장과 마을이 생겨 지금의 우물시장길이 완성됐는데요. 이제는 우물의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지만 마을이 시작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된 건데요. 이 시장이 없어진 이유가 저 배마을타운 있는 부분에 동부시장이라는 게 새로 생겼고 네. 그리고 남부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부터 서서히 없어진 우물시장이라고 네. 보면 되겠죠. 봉산동 주민들의 식수원이자 마을 커뮤니티의 상징이었던 우물. 지금은 우물도 우물시장도 모두 사라졌지만 번성했던 마을의 추억과 주민들의 마음이 모여 우물시장 프로젝트가 준비된 거죠. 봉산동 부녀회가 준비한 맛깔나는 먹거리 또한 행사의 백미였는데요. 떠들썩한 잔치 분위기에 모처럼 마을 주민 모두 나와 즐겁게 우물시장 행사를 즐겼습니다. 비록 애타게 쳤던 그 숭늉은 아니지만 진수성찬을 저도 안 먹어볼 수 없겠죠? 막걸리가 없으니까 장국이라도 잡사. 어머니 손맛이 역시 최고여요. 이씨 맛있죠? 네. 아유, 언니 타령하고 있어요. 근데
숭늉 마시러 왔다가 오늘 된장국도 얻어먹고 된장국이 끝이에요? 아 여기 많아요. 막걸리도 있고 여기 뭐야 도토리 묵찜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많아요. 야 그럼 막걸리를 준비해 주셨어야지. 막걸리는 갈 때? 갈 때 챙겨줘요. 야. 언니 오늘 우물시장 오랜만에 열렸잖아요. 네. 이렇게 열리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아 즐겁고 좋죠. 다음에도 또 생기고 해마다 생겨서 아니요. 좀 여기 자랑스러운 우리 동네 자랑도 하고 싶어요. 주민들과 함께 옛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됐는데요. 중요한 건 뭐다? 오래 사는 거. 승부욕이 발동되는데 시작! 시작 소리가 떨어지기 무섭게 우수수 탈락하는 사람들. 저도 탈락하고 마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1등! 어? 자 여기 2등! 어 진짜? 뭐가 2등이야? 간만에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놀이에 주민들 모두 즐거운 한때를 보냈는데요. 오물터 주변에 시장이 있었지만 네. 그 시장 주변에는 또 우리 꼬마 아이들도 뛰어 놀았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렇죠. 많이 놀았죠. 그 꼬마 친구들이 네. 커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기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기 우물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의 낡고 허물어진 담장을 이제는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 봉산동에 터잡은 젊은 지역 작가들도 많이 참여했는데요. 사실 이 봉산동이라고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함께하고 있는 마을이잖아요. 네. 근데 젊은 청년분들이 여기에다가 공방을 이렇게 한다 약간 좀 의외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 봉산동이 좀 오래된 마을인데 원래 예술은 오래된 거에서 영감을 많이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더 예쁘게 가꿔가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지 않을까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에서도 볼거리 가득한 공연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아트의 사운드 행사가 함께 진행됐는데요. 마을 주민들의 삶과 추억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기록한 의미 있는 전시회도 만나볼 수 있었죠. 선생님 어떻게 숭늉 좀 드셨는지요?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아우 맛이 좀 어떠세요? 너무 구수하고 좋죠. 이 봉산동 마을의 미래의 모습 어떤 미래를 꿈꾸세요? 봉산동 우물마을은 정말 가능성이 많이 있는 동네예요. 지금은 신도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와서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도시재생을 시작하고 나서 젊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힙한 네.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선생님. 우물을 다시 파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저희가 우물 저희가 올해 또는 내년에 네.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을 하는데요. 네. 거기에 우물터를 재현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서 진짜요? 내년에 한번 더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신용 마시러 다시 올게요. 네, 꼭 오십시오. 그때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라져버린 봉산동 우물시장터. 사람들의 삶과 희노애락이 함께해온 그 길 위에 이제는 또 다른 역사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물시장의 모습이 궁금하신가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궁금하시죠? 그러면은 외쳐볼까요? 네. 자 여러분도 숭늉 먹으러 오세요! 오세요.